7번 그림별 가나다가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복세너지의 세기 가로축이 파장이고 세로축이 복세너지의 세기입니다. 세별 모두 파장이 짧을수록 복세너지를 더 강하게 방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은 흡수선을 얘기합니다. 흡수선. 흡수선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면 그 부분에 복세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 움푹움푹 파인 부분은 흡수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나다의 분광형 및 광도 계급은 각각 AO1, AO3, AO5이다. 분광형이 모두 AO로 같지요. 분광형이 같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HR2에서 분광형이 AO로 같기 때문에 세별, 가나다 모두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광도 계급은 가별이 1, 가별 1이기 때문에 여기 1, 가별은 초과성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별은 광도 계급이 3이기 때문에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위별은 광도 계급이 5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일입니다. 주계열성. 초과성, 거성, 주계열성.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반지름에 대해서 물었는데, 반지름은 초과성이 제일 크지요. 세별 모두 분광형이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은데, 초과성, 광도 계급 1인 초과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제일 작아서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거성이 밝고 주계열성이 제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제일 커서 제일 어둡지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주계열성에 해당된다. 다별은 광도 계급이 5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이렇게 분포하는 주계열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 평균 밀도가 큰 별일수록 흡수선의 폭이 넓다. 이 부분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부분이 바로 흡수선의 폭을 가리키는데 가나다로 내려올수록 이 흡수선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선의 폭은 중력이 클수록 넓어집니다. 흡수선의 폭은 중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또 평균 밀도에 비례하게 되죠. 왜냐하면 평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작고 질량이 클수록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랙홀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작지만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중력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평균 밀도에 비례합니다. D급 평균 밀도가 큰 별일수록 즉 중력이 크게 되죠. 그런 별은 흡수선의 폭이 넓다. 맞습니다. 8번 표는 별 ABC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최대의 복세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망,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광도는 태양의 광도로 1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광도입니다. ABC는 각각 주계열성, 적색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이다. ABC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첫 번째, B분의 A는 C분의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BC는 최대의 복세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지요. 요거는 표면 온도와 관계 있습니다. B의 변이 법칙, 최대의 복세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망은 표면 온도분의 1,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이게 B의 변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표면 온도하고 람다 맥시망은 반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B분의 A, B별의 람다 맥시망 값분의 A별의 람다 맥시망 값은 표면 온도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6000분의 3000이 아니라 바꿔가지고 3000분의 6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분의 B 역시 최대의 복세너지를 방출한 파장은 표면 온도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C분의 B는 만분의 6천이 아니라 바꿔가지고
6,000분의 만입니다. 이두값 중에서 어떤 값이 클까요? 당연히 요 값이 크지요. b분의 a 값이 큽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A하고 B별의 반지름의 B를 물었지요. 반지름. 그런데 여기서 보았을 때 반지름과 관계 있는 것이 광도죠. 광도. 광도하고 표면온도입니다. 광도는 4파이 R체곱 별의 전체 표면적에다가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곱한 값이 되지요. 근데 여기서 파이하고 시그마는 상수기 때문에 R제곱은 광도 L에는 비례하고 온도의 4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가능합니다. 반지름은 표면온도의 4제곱분의 L에 비례하는데 루트 값, 제곱근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O의 표면온도, AO의 표면온도는 BO의 표면온도, AO의 표면온도 3000도는 BO의 표면온도 6000도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배이고, 그 다음에 광도, A별의 광도는 B별의 100배죠, 100배. 그래서 여기 L 대신에 100배를 넣으면 됩니다. L 대신에는 100배. 그 다음에 T 대신에는 2분의 1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A의 반지름은 B의 6억분의 6이 됩니다. A의 반지름은 B의 6억분의 6억. 이걸 계산하면 40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긴 큰데 4배가 아니라 40배. 그다음에 디귿 광도 계급의 숫자를 물었는데 A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는 낮지만 광도가 태양보다 100배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크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A별은 적색 거성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B별은 표면 온도가 태양과 같고 광도도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그다음에 C별은 표면 온도는 아주 높은데 광도는 태양 광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둡지요. 그 얘기는 크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별은 백색 외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도 계급의 수치를 보면 밝은 초거성이나 덜 밝은 초거성은 로마자 1, 그다음에 밝은 거성이나 거성은 로마자 2나 3. 그다음에 주계열성은 5, 백색 외성은 7이 되죠. 적색 거성의 광도 계급은 2나 3 정도. 주계열성은 5, 백색 외성은 7입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의 숫자는 C가 가장 크다. 7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의 수치가 7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크지요. 9번 그림은 별 A부터 E의 분광형 OBAFGKM과 광도,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그랬을 때 상대적인 광도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에서 음영은 각각 같은 종류의 별 집단을 나타낸다. A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비교적 낮은데도 밝기가 아주 밝기 때문에 초거성이고, 그 다음에 B별은 역시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밝기가 밝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성,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는,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별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 온도에 비례한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에 분포해서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2에 있는 별은 표면 온도는 높은데 밝기가 광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어두운 별이라서 크기가 작은 백색 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부터 E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평균 밀도 A가 가장 크다. A는 초거성인데 초거성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중심 핵에서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 핵 부분은 밀도가 크지만 외곽층에 가벼운 수소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아주 가장 작습니다. HR대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평균 밀도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중심 핵만 수축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커집니다. 1번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그 다음에 2번 반지름 B하고 DU의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D하고 B 광도가 같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D가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데도 표면 온도가 낮은 B와 광도가 같다는 것은 크기가 작다는 거죠. D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D가 작아야 된다. B가 D보다 크다. 맞죠? D가 작아야 된다니까 B가 D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을 물었는데 D하고 C는 같은 주계열에 위치된 별인데 주계열에 있는 별들은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커가지고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부 온도가 질량이 크면 중심부의 온도가 이와 같이 높아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빨라서 수명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D가 C보다 수명이 짧게 됩니다. 수명은 D가 C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4번 표면 온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표면 온도는 분광량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왼쪽 O형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E가 가장 낮다가 아니라 높다지요. 그 다음에 ABC는 광도 계급이 같다라고 그랬는데 초거성은 광도 계급이 1이고 그 다음에 거성은 3이고 초거성은 1, 거성은 3이고 주계열성은 5고 백색 외성은 7입니다. 모두 다 다르지요. ABC 모두 다 다릅니다. 10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별 집단을 H할도에 나타낸 것이고, 표는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그러시오. 자, 가별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K2이면서 절대 등급이 0등급이기 때문에 거성이 됩니다. 나별의 경우는 분광형이 M0이면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초거성. 다의 경우는 분광형이 A0이면서 절대 등급이 플러스 13이기 때문에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런데 초거성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지지. 왜냐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데 밝기가 밝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커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 다음에 가 거성이죠. 거성은 이후에 타 백색 외성과 같은 종류의 별로 진화한다. 맞습니다. 타와 같은 별은 거성인데 거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과 비슷한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들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 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은 아니지요. 적색 거성 백동변광성,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이 되기 때문에 가, 거성은 나중에 백색외성이 됩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시별 단계 했을 때 질량은 나가 다보다 크다. 나는 초거성이고 타는 백색외성인데 백색외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마지막 최종 진화 단계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초거성은 최종 진화 단계에서는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려면 원시별 상태에서도 질량이 매우 컸어야 되지요.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 있을 때 질량은 역시 나가 다보다 컸어야만 합니다. 참고적으로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적색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초거성이 되고,
그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거친 후에 잔해물질은 없어지고 중심부가 수축해가지고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11번 그림은 주기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 가로축이 질량, 세로축이 광도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져서 밝아지죠. 그리고 표는 주기열성 A, 주기열성에 해당되는 A별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별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5등급이고, 표면 온도는 6000K다. 기역 절대 등급, A의 절대 등급을 물었습니다. A별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0파세의 거리에 있지요. 이때의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5등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등급을 정할 때는 10파색,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파색인 거리에 별을 옮겨다 놓고서 밝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100파색에서 10파색으로 옮겨 놓으면 거리가 10배 가까워지죠. 그런데 거리가 10배 가까워지면은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밝기는 100배가 됩니다. 100배 밝아집니다. 그래서 A별의 절대 등급은 100배 밝아지니까 등급이 5등급이 작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의 밝기가 100배 밝아지면 등급은 5등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에서 5등급이 작아지면 절대 등급, A별의 절대 등급은 0등급이 됩니다. 마이너스 5가 아니고 0등급이다. 0등급. 그 다음에 니은에 질량은 태양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5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A별의 절대 등급은 0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차이가 나죠.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별의 광도는 5등급 차이면 100배가 더 밝습니다. 태양보다 100배가 밝습니다. 근데 왼쪽에 질량 광도 관계에서 태양의 100배, 광도가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내지 5배 사이의 값이 되어야 하지요. 10배 이상은 아닙니다. 2배에서 5배 사이. 그 다음에 디귿, 반지름. 반지름은 태양의 2.5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광도 있죠. 광도를 구하는 식으로부터 구하면 됩니다. 광도는 별의 전체 표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을 곱한 값이 광도라고 그랬죠. 근데 방금 전에 A별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의 100배고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12,000도기 때문에 태양의 6,000도에 두 배지요, 두 배. 이런 관계로부터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4파이는 상수지요, 시그마도 상수. 그래서 A별의 광도를 태양의 광도로 나눈 값은 R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별의 광도는 100배기 때문에 100을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A별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몇 배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조금 전에 A별은 12,000도고 태양은 6,000도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의 4제곱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A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반지름의 몇 배인가를 구할 수가 있죠. 구해보면은 2.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광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광도를 구하는 식으로부터 구하면 되는데, A별의 광도가 태양의 100배라는 거,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2배가 높다는 것으로부터 광도를 구하는 식에서 RP, A별의 반지름을 태양의 반지름으로 나눈 값, 그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그림 가는 별 A와 B 태양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을 HR도에 나타낸 것이고 나는 주기열성의 질량,
질량이 증가할수록 광도가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A는 B보다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온도하고 반비례 하지요. 근데 A별의 표면온도는 6000도고 B별의 표면온도는 3000도이기 때문에 A별의 표면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최대 복사에너지의 파장은 짧아지지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다라고 됐는데, A하고 태양은 표면온도가 같지요. 그런데 A별이 훨씬 밝습니다. 절대 등급이 한 10등급 차이가 납니다. 훨씬 밝지요. 그 얘기는 크기가 크다는 얘기인데, 과연 100배 클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도를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별의 광도는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을 의미합니다. 별의 전체 표면 곱하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을 곱하면 되지요. 근데 태양하고 A별의 표면 온도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A별은 태양보다 10등급이 작기 때문에 10등급이 작으면은 광도는 만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5등급이 차이 날 때마다 100배 차이, 밝기는 1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에서 만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만 배. A별은 태양보다 만배 밝습니다. 그러려면 크기가 커야 되는데 반지름이 100배 커야 되지요. 100배 커야 100의 제곱에서 만이 되기 때문에 A별은 태양보다 100배 큽니다. 100배.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별 B의 반지름을 태양의 반지름으로 나눈 값하고 B의 질량을 태양의 질량으로 나눈 값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반지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광도, 태양과 비교한 B별의 광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비교한 B별의 표면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반지름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파이는 상수, 시그마도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R제곱은 T의 4제곱, 표면온도의 4제곱분의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여기에 제곱근 값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별의 반지름 값을 태양의 반지름 값으로 나눈 값은 요 L 값에다가 광도의 B, B별과 태양의 광도의 B를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T 값에다가 B별의 표면온도를 태양의 표면온도로 나눈 값에 4제곱을 해서 대입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B별은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정도 크지요. 5등급 정도 크기 때문에 밝기는 100배 어둡습니다. 그래서 B별의 광도 L은 B별의 광도를 태양의 광도로 나눈 값은 100분의 1이 됩니다. 100분의 1. 여기다가 100분의 1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온도, B별의 표면온도는 3000도고 태양은 6000도이기 때문에 표면온도는 2분의 1이 되지요. B별은 태양의 표면온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2분의 1의 4제곱은 16분의 1이지요.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루트 100분의 1 해서 넣으면 되는데, 16분의 1의 제곱근은 4분의 1이고 100분의 1의 제곱근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적으로 10분의 4가 됩니다. 10분의 4는 0.4지요. 그래서 B별의 반지름을 태양의 반지름 값으로 나눈 값은 0.4배입니다. 요거는 0.4. 그다음에 이제 질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B별의 밝기는 태양 밝기의 100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100분의 1. 광도가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질량은 태양 질량의 0.5배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그래서 요 값은 0.5배입니다. 그러면은 0.4는 0.5보다 크다. 잘못된 거죠? 틀렸습니다. 13번 그림은 별 ABC의 평균 밀도와 물리량 가로 세로축에 있습니다. 가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주계열성, 백색외성, 초거성 중 하나이다. 가로축 평균 밀도인데 평균 밀도로 보았을 때는 C가 가장 크고 B, 그 다음에 A가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H알도에서 평균 밀도는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왼쪽 아래는 별들은 중심 핵의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큽니다.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탄소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큽니다. 그런데 초거성 같은 경우는 중심 핵은 작지만 바깥쪽에 가벼운 수소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밀도가 제일 큰 C는 백색 외성, 그 다음에 평균 밀도가 제일 작은 A는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은 중간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기억, B는 주계열성이다. 맞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초거성이 가장 크고 백색외성이 가장 작은 물리량, 반지름 해당이 되죠. 초거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백색외성은 작고, 그 다음에 광도 A와 C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A는 초거성, C는 백색외성입니다. H알도에서 백색외성은 표면 온도는 아주 높지만, T는 아주 높지만, 크기가 아주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는 아주 작습니다. 초거성은 반대로 표면 온도는 낮지만,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초거성의 광도가 훨씬 백색외성보다 큽니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14번 그린 칸은 원시별 A와 B가 원시별입니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에 여기 H알도에서 대각선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주계열성입니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를, 그리고 나는 A와 B의 주계열 단계 이후, A는 주계열 단계 이후 이쪽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쪽은 거성이죠. 거성. 크기가 큰 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 온도는 낮은데 밝기가 아주 밝기 때문에 거성으로 진화합니다. A별은 거성. 그다음에 B별은 똑같은 표면 온도인데 광도가 낮게 진화하기 때문에 요거는 크기가 작은 별의 진화 경로입니다. 요거는 크기가 큰 별의 진화 경로. A가 B보다 더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량.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 경로를 보면은 A가 더 위쪽에 놓이지요. 근데 질량이 큰 별들은 나중에 질량이 큰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수평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시별 때부터 질량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어야 수평 방향으로 진화했을 때 질량이 큰 주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다고 그랬죠. 이게 주계열에 해당되는 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커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A별 원시별일 때 기억이 A가 B보다 더큰 물리량을 갖는 거 질량 맞습니다. 진화 속도, 질량이 큰 원시별은 주계열에 도달하는데 10의 4제곱 만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이유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짧게 걸리고 또 주기율에 도달해서도 중심 온도가 높아서 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진화 속도가 빠르지요.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아까 A가 B보다 짧다고 그랬지요. 대부분의 별들은 90% 이상을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지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빨리 일으켜가지고 수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주기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긴게 아닙니다. A가 B보다 큰 값을 가는 물리량이 아니지요. 15번 그림 가는 HR도요의 태양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태양이 진화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내부 구조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은 현재 주기열성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니은 티귿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A의 구조는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생성되는 구조기 때문에 요거는 주기열성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으로 모두 중심핵이 바뀌고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중력 수축에 의한 열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층에서는 남아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쪽은 팽창하는 적색 거성 단계, 니은, 요 정도의 위치에 적색 거성이 나타나는데 니은의 위치가 되었을 때 B와 같은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기억은 A와 같은 구조가 되죠. A는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기억에서의 내부 구조입니다. 기억, 태양은 일생 동안 나의 A의 구조, A와 같은 구조, 나의 A와 같은 구조는 바로 주기열성에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그랬는데 이 주기열성에서 태양은 90% 이상을 일생의 90% 이상을 머뭅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기열 단계는 가장 안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태양뿐만 아니라 주기열성의 대부분의 별들 여기에서 90% 이상을 머뭅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기역에서 니은으로 진화하는 동안 태양의 내부 구조는 나의 B와 같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는데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는 중심 핵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으로 모두 바뀌고 그 주변에서는 남아있는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높은 온도에 의해서 팽창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니은 맞고 티귿 가의 티귿에서는 중심 핵에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적색 거성 이후에 중심부의 온도는 더욱더 높아져 가지고 1억도 정도 높아지게 돼 가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탄소로 비록 중심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약 6억도 이상 도달을 해야만 다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태양의 경우는 디귿 과정에서 탄소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6번 다음은 서로 다른 두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 가와 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PP 반응, 양성자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입니다. 질소, 탄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입니다. 이 PP 반응은 1800만 K, 중심비 온도가 1800만 K 이하에서 일어납니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1800만 K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좀더 고온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두 반응은 모두 수소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주결성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모두 적색 거성이 아니라 주결성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가는 나보다 PP 반응은 CNO 순환 반응보다 고온이 아니라 저온이지요. 저온. 헬륨 원자의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의 핵 4개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여기서 수소 원자의 핵 4개가 반응 물질이고 헬륨 원자의 1개가 생성 물질이지요. 그런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려면은 반응 물질의 질량보다 생성 물질의 질량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 질량 결손이 이꼴 델타 MC의 제곱, 여기서 M은 감소된 질량입니다.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여기서 E는 발생된 에너지, 그래서 반드시 질량 결손이 생겨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물질의 질량은 반응 물질의 질량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양성자 반응에서는 6개의 수소가 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핵융합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2개의 수소 원자 핵과 하나의 헬륨 핵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개의 수소 원자 핵만 쓰인 거지요. 4개의 원자 핵이 쓰여서 하나의 헬륨 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